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저녁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에 대림절 묵상을 다 함께 묵상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형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십계명의 둘째 계명입니다. 성서의 우상 숭배 금지는 정말 철저합니다. 그 어떤 것의 모양도 본떠서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온 이집트에는 이른바 만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 모든 것들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온갖 신들이 있지요. 그것들은 섬겨서는 안 되는, 만들지도 말아야 하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로마에는 판테온이 있지요. 판테온은 모든 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신을 모신 신전입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신의 형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에 각각 그들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신이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에는 혹시 자기들이 몰라서 빠뜨렸을지도 모르는 신들을 위해 세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간이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변증했지요.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신화적인 존재가 나타납니다. 타락한 뱀, 하늘의 용,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 짐승, 보좌를 호위하는 생물, 그리고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신령한 존재라 여겼고 이들은 경배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도 경배의 대상인데 하늘의 신령한 영물들은 더 말할 것이 없지요. 그것들은 모두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용이나 괴물 짐승은 우상이니까 당연히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천사는 어떨까요? 주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아서 요한에게 전해주는 천사는 인간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요? 사실 본래 성서에는 천사 같은 하늘의 존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천사 이야기는 후기 유대교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로 흩어지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실제 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천사가 실존하는 것인지, 실존한다면 어떤 존재인지, 경배의 대상인지 논란이 되었던 것이지요. 요즘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천사를 경험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환상으로 천사를 만났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어쨌거나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무엇보다 천사는 요한에게 주님이 주시는 예언을 전해주었습니다. 요한은 그 천사의 말을 받아서 기록하지요. 그것을 보면 요한보다 천사는 주님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천사는 목청도 대단했지요. 천사의 음성은
큰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엄 가득한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는 천사입니다. 이런 천사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만류했지요.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요한의 동료 가운데 하나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지요. 아, 그렇군요.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오만하게 신이라 주장하는 황제는 물론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십계명의 첫째와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라야 된다는 것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우상을 우리 스스로는 만든 적이 없다라고 자신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시간과 또 돈과 또 여러 가지 내 자신을 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이것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오늘처럼 크리스마스 이분 날에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또 나의 삶이 정말 우상이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또 따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 정말로 기쁜 성탄을 맞이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매일 저녁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에 대림절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